파우더를 눈 전체에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사용할 섀도우는 Milani Bella Eyes Gel Powder Eyeshadow인데요. Bella Mandarin이라는 섀도우입니다. 오렌지 톤의 섀도우라서 되게 예쁜 색깔이에요. 눈 전체에도 발라주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그 다음은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뉴 블러썸이라는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요. 오늘의 체리 메이크업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펄도 되게 예쁘고 색깔이 그 벨레만드린이랑 섞었을 때 이런 되게 예쁜 색깔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눈 전체랑 언더에도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처 리퍼블릭 걸리쉬 핑크라는 팔레트인데요. 브라운 톤의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눈 꼬리 부분에만 발라줄 거예요. 약간 아이라이너를 그리듯이 좀 블렌딩을 해주면서 끝에 부분에만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채워줄 거예요. 다음은 Nature Republic Pure Shine Coloring Eye Pencil Moon Lover라는 펜슬로 애교살을 그려줄 거예요. 원래 제가 애교살이 있는 것보다는 살짝 더 두툼하게 그려줄 겁니다. 그 다음은 아까 사용했던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뉴 블러썸 섀도우를 애교살 있는 부분에 덧발라줄 거예요. 눈 앞꼬리에도 발라주겠습니다. 다음은 컬러팝 슈퍼샥 프레스트 피그멘트 에로틱이라는 섀도우인데요. 정말 레드톤의 섀도우라서 색깔이 진짜 체리 같은 그런 섀도우 색깔인데요. 눈 중앙 부분에만 발라줬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에로틱이라는 섀도우가 살짝 더 붉은 색깔로 나온 것 같아서 톤다운을 시켜주기 위해 아까 사용했던 Milani Bella Mandarin 섀도우를 위에다 발라줬어요.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속눈썹을 뷰러로 컬링을 시켜줄 겁니다. 마스카라는 헤로인 메이크 롱 앤 컬 마스카라 슈퍼 필름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 건데요. 슈퍼 필름 마스카라는 슈퍼 워터프루프보다는 제형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헤로인 메이크 마스카라인데도 이 슈퍼 필름 마스카라는 나중에 클렌징을 할 때도 더 잘 지워지고 고정력은 비슷하지만 슈퍼 워터프루프가 그래도 살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언더 속눈썹에도 꼼꼼히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속눈썹은 일본 브랜드 다이몬드 래쉬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이 속눈썹은 끝에 부분에서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라서 자연스럽게 속눈썹을 연출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Rimmel London Exaggerate Waterproof Eye Definer Noir라는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완성된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습니다. 블러셔는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Benefit Cosmetics California 블러셔를 사용을 할 거예요. California 블러쉬는 제가 구매해놓고 잘 사용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름이 다 지나고서야 이제 와서 사용을 하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색깔이 정말 예뻐서 요즘에 여름이 지나기 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립 제품은 페리페라 잉크 앙큼 쿼츠라는 립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색깔은 약간 니온 핑크에 가까운 그런 핑크 색깔인데요. 저는 이거를 그라디에이션을 해주는 듯한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발라줬어요.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잉크 더 촉촉 입술 깡패라는 립 제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체리 메이크업에 어울릴 것 같은 이런 레드 립 제품을 발라준 후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귀걸이도 체리 모양의 귀걸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엠라 주얼러리께서 보내주신 귀걸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윗 체리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요. 여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도 이런 여름스러운 메이크업을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